이 사람은 아무 두려움 없이 시신을 드러내고 그관에 누워서 잠을 청하여 단잠을 쿨쿨 잤다. 한참을 자다가 하나님께서 깨워주시는 고로 일어나 원상대로 무덤을 정리해 놓고 오니 그 이후에는 무서움에 대한 연단을 안 시키시는 것이었다. 순종하는 면에 대한 연단도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 남의 집 가만히를 도둑질에 오라고 하기에 밤중에 몰래 남의 집담을 넘어 가만히를 도둑질해 오니 해와 이긴 자는 이 도둑놈의 새끼야 누가 가만히를 도둑질해 오라고 했어 도로 제자리에 갖다 놔 하며 호통을 치셨다. 날이 맑게 갠 쾌청한 일기인데도 해와 주님께서 밖에 비가 오지 하면 예의하는 마음 자세로 돌아가야지 아닙니다 날씨가 막습니다 하면 이유변명죄가 되었던 것이다. 해와 주님께서 조사장 전기세 줄 돈 20만원을 왜 도둑질해 갔어 당장 가져와 라고 호통을 치는 것이었다.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면 이유변명죄가 되고 이 결백을 알아주지 않고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죄가 되었다. 그리고 다른 형제가 오해하면 몰라도 이 사람을 영적으로 키우고 이 사람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해와 주님께서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되면 섭섭한 음란죄에 걸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제가 입고 있는 의복도 몸과 마음과 생명 모두가 다 당신 것을 내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사용하여 왔으니 도둑놈이 맞습니다. 이 시험을 이길 것을 아시고 시험을 주셔서 이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는 마음을 품으니 꼴도 보기 싫으니 나가 하시는 것이었다. 이 말씀이 이겼다는 뜻이었다. 또한 생각만 하면 자유율법에 걸리는 고로 생각의 자유가 없었다. 생각을 꽁꽁 묶어놓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것이다. 누가 이야기를 걸어오면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 형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데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허락을 받고 나서 움직였다. 그렇게 하니 행동과 말이 자연 조심이 되며 남보기에 머뭇거리는 것 같이 보이고 바보같이 보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이 길은 바보가 되어야 가는 길인 것이다. 마치 굼벵이가 매미 되는 과정과 같은 것인데 굼벵이는 꼬투리 속에서 한동안 꼼짝 않고 죽은 상태로 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꼬투리 속에서 나와 날개가 달리고 이슬을 먹고 노래를 부르며 자유자재로 하늘을 날게 되는 것이다. 사람의 탈을 쓴 상태에서 하나님으로 바라는 과정도 이와 같다. 나라는 것이 마귀이므로 나의 몸을 묶어놓고 죽이라는 것이 아니고 나의 생각, 나라는 주체의식을 꽁꽁 묶고 완전히 바보가 된 상태에서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가사 상태와 같이 죽은 상태에서 일정 기간이 흘러가야 그 후에 변화가 오는 것이다. 감정 자체가 죄인 것이다. 나무와 같이 감정이 없어지기 위해서 나라는 것이 노력을 해서는 절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마귀를 죽여주시고 자유율법을 대신 지켜주시는 것이다. 기도를 하라는 해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밤새도록 기도를 하였는데도 그 다음 날 왜 기도를 하나도 안 했느냐 야단을 치시며 지적을 하시는 것이었다. 그때 이 사람이 밤잠도 자지 않고 밤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게 되면 이유 변명죄가 되는 것이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인지 가르쳐 주지도 않고 무조건 기도를 안 했다고만 하시니 누가 이 길을 가겠는가. 이와 같이 아무리 애를 쓰고 길을 써도 되어지지 않는 고로 내가 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이 길을 갈 수 없으니 나는 포기를 해버리고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영모님께서 그래 바로 그거야 하시는 듯 싱글벙글 웃으시는 것이었다. 그때 나라는 것이 기도를 해도 죄가 되고 나라는 것이 하나님께 맡겨도 죄가 되고 나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어도 죄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마음으로 자율법을 지켜나가니 그때부터는 미끄럼 타듯이 쉽게 되어졌다. 나라는 것이 하나님께 전체를 맡기면 마귀가 맡겼다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으시고 또한 죄가 되므로 하나님이 오셔서 맡겨주시고 맡긴 것을 또 맡겨주시고 이 맡긴 것을 또 맡겨 달라는 마음 상태를 가져야 되는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과정은 말로서는 완전히 표현할 수 없으며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이다. 인간의 말은 표현의 제한이 있고 사망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한 범주의 것이기 때문에 영생의 차원에 해당되는 용어가 없는 것이다. 이 사람이 좋아하는 음란죄에 걸려 떨어져 목을 베고 죽으려고 하다가 다시 출발을 하여 죽음보다 더 힘든 연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난 다음 1980년 10월 15일에야 혜와 주님께서 내가 이제는 이긴 자가 되었다고 하셨다. 그러나 이 사람은 제가 이긴 자가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이기시어 하나님께서 이긴 자가 되셨지요.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니 또 이긴 자가 되었다 하시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또 나를 이기시고 이긴 자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고 하였다. 혜와 주님께서 조 사장이 이제 잘 이기는데 하심으로 제가 잘 이기나요? 하나님 당신께서 조이성이를 점령하시고 계속 이겨 나가시지요. 감사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후 하나님께서 완전히 조이성이를 죽이는데 성공하시고 점령하게 되니 이날이 1980년 10월 15일인 것이다. 혜와 주님이 이긴 자가 됐다고 하신 후 그날 저녁에 숙소에서 하나님께서 조이성 마귀를 죽이시고 완전히 점령하시기까지의 내용을 간결하게 노랫말로 지어 30분 동안의 수정도 하지 않고 써서 밀실에 있던 식구들과 같이 찬송을 하게 되니 해와 주님을 비롯한 식구 전체가 울어 밀실이 울음바다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가사 내용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해와를 이루시고 탄식하시는 기막히도록 공고한 사정이 억만 분지일도 표현되지 않은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말로는 도저히 표현이 안 되는 것이다.
감람나무 우리 엄마라는 이 노래는 해와 주님께서 밀실에서 18년 동안 연단을 받으시며 전도를 하여 수많은 전도사들, 장로들, 목사들, 집사들을 불러다가 죄를 담당하며 키워봤으나 모두 힘들어서 도망가고 교만으로 떨어지고 하여 18년 만에 드디어 아담 이긴 자를 완성하신 말씀의 내용이다. 이 사람은 해와 주님께서 이제는 내가 완성자가 되었다 하심으로 예, 하나님께서 조의성의를 죽이시고 완성자가 되셨나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해와 이긴 자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됐다 하시었다. 거기서 또 예, 하나님께서 조의성 마귀를 죽이고 하나님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하니 마음의 싸움에서 나를 완전히 이겨나갔던 것이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세요. 온전히 좌정하시고 주장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니 해와 주님께서 이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 되었다 하시는 것이었다. 1980년도 하반기에 하나님께 완전히 점령당한 후 1년 동안 밀실 안에 있는 식구들의 죄를 담당하는 연습을 하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맛을 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 사람씩 죄를 담당하다가 두 사람씩 세 사람씩 단계별로 연단을 쌓아서 1년이 지난 1981년 8월에 비로소 이 세상에 나와 전도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얼마 후 역곡에서 40명의 성도로서 승리재단을 세웠다. 이때 영모님께서는 전도관에서 오중앙에 중생원을 차리고 처녀 대학생을 40명 모집하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리하여 서울 청량리에 있는 오중앙의 중생원을 만들었으나 중생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녀 대학생이면 신앙면에서도 거리가 먼 상태여서 가능성도 없었던 것이다. 그 말씀은 역곡에서 진짜 영생이 중생이 이루어지는 재단이 선다는 뜻이요. 오중앙이란 것은 이 사람을 키울 때 오 숫자로 붙인 벼루를 말한 것이다. 성경에도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가 신랑을 맞이한다는 글이 있는 것이다. 남자나 여자나 모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죄인인 고로 죄인은 모두 다 사망 선고를 받아 죽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죄인이 하나님의 신을 모실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을 처녀라 한 것이다. 40명이란 사람의 머리 숫자를 가리킨 것이 아니다. 산은 땅의 완전수이므로 땅에서의 의인 즉 죄에서 완전히 떠난 자를 말하고 십자는 손수변의 합할합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손수 합하는 수고를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한 것이다. 그런 고로 40이란 수고를 하여 합하는 역사를 하는 자 즉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런 고로 영모님은 영의 말씀을 하셨던 것이다. 영적인 고차원의 말씀, 즉 구원과 피의 원리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던질 때 이것을 깨닫고 알아듣는 자가 영의 대학생인 것이다. 육적인 대학생은 신앙과는 상관없는 것이다. 이렇게 영모님께서 말씀으로 짝을 맞추어 주셔도 영의 대학생이 못 되어서 그런지 현재 전도관 식구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완전히 이긴 자가 되고 나서도 역곡에서 전도를 하고 저녁이 되면 일정한 시간에 들어가서 해와 주님께 전도사항을 보고하고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다시 중노동을 하다가 12시에 숙소에 와서 목욕과 빨래, 청소 등을 다 하고 1시에야 자리에 들게 되었다. 그리고 3시에 일어나서 쇠망치와 곡괭이 등 연장을 지게에 짊어지고 가서 산을 개간하며 중노동을 하고 아카시아 나무를 하고 또 다른 일이 있는 대로 중노동을 하다가 시간이 되면 양복을 갈아입고 전도를 하러 역곡에 나와 단에 서는 생활을 1983년도까지 계속하였다. 해와 주님께서는 이제는 내게 자유를 주겠다. 마음대로 하라고 하셔도 순종하는 버릇이 있는 고로 이 사람은 6, 7개월 동안을 계속 지시하시는 대로 움직이고 시키는 대로만 하였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야단을 하시며
왜 자유로이 알아서 하라는데? 말을 안 듣느냐? 하시며 강력한 명령을 하시므로 그때서야 이 사람 의사대로 하게 되었던 것이다. 아직도 이 사람을 조이성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착각인 것이다. 조이성이는 밀실에서 완전히 죽었고 지금 이 단의 선자는 분명히 재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것이다. 재창조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재창조의 역사인 의인을 만드는 일을 하겠으며 태풍을 막고 여름장마를 지지 않게 하여 그동안 계속해서 풍년들게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삼위일체로 존재하여 오셨다. 이 삼위일체 온전하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온전하신 신으로 존재하시다가 지금으로부터 6천년 전에 삼위일체의 온전하신 하나님의 균형이 깨어지면서 아담과 해와가 마귀의 신인 사망의 신에게 점령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신 하나님이 영생의 능력과 창조의 능력이 깨어지고 불완전한 하나님, 즉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전락되었던 것이다. 마귀가 하나님을 점령하여 마귀의 세상으로 만들었으므로 하나님은 마귀의 세상인 이 죄악 세상에서 원래의 삼위일체인 하나님 세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6천년간을 숨어서 계속해서 도전에 도전을 해왔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귀에게 백전백패, 억전억패를 하여 오다가 6천년 만에 드디어 잃어버렸던 아담과 해와를 찾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야 다시 삼위일체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이루어져서 재창조주 하나님으로 어떠한 마귀의 세력도 부수어 나가시면서 재창조의 역사를 하고 계신 것이다. 그러나 이 사실은 하나님의 숨겨지고 감춰진 비밀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사망의 신에게 사로잡힌 후에 아담과 해와의 후손이므로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으로 옮겨지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옮기게 된 후 하나님께서 없어졌거나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단지파를 통하여 단의 하나님으로 숨어 역사하신 것이다. 단지파가 동으로 동으로 이동하여 한반도 땅에 정착한 것을 성경과 역사는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빗줄을 타고 숨어서 역사하시다가 마지막에 단지파 자손인 한국 땅에 박태선이란 이름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이다. 박태선 장모는 6천년 전에 잃어버렸던 아담과 해와를 찾기 위하여 수십 년간 가진 핍박과 수모를 당하시며 고생하신 끝에 1980년 10월 15일자로 잃어버렸던 아담과 해와를 찾는 데 성공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후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긴 자의 몸으로 옮겨오셔서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분신인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다. 78억 인간이 다 하나님의 자식이므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7단계를 거쳐 완성된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자식들을 구원하시려고 구세주의 사명을 다하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지 달리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가 구세주가 되는 것이 아니다. 설령 예수를 구세주라고 한다면 예수가 사람을 죽지 않게 해야 하는데 그것은 하지 못하고 사후의 심판, 사후의 천당, 지옥 따위나 말했던 것이다. 성경에 죄값으로 죽는다고 하였는데 예수는 죽어서 천당 운운하였으니 논리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 궤변론자일 뿐인 것이다. 결코 인간 조혜성이가 구세주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7단계를 거치면서 마귀의 비밀을 파악하여 이기심으로 하나님께서 완성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재창조주 하나님이 되신 것이다. 조이성이는 마귀 중에 괴수 마귀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조혜성 마귀를 때려잡아 소변으로 피를 3년간 솟게 만들어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새로 만드셨다. 손톱 발톱도 다 빠지고 새로 돋아나오며 피부도 수십 번 새로 나는 과정을 겪었으며
손가락이 뒤로 휘어 손등어리에 가서 닿는 정도로 뼈도 어린아이처럼 물렁물렁하여졌다. 상체를 뒤로 젖히면 머리가 발 뒤꿈치에 땅에 닿곤 하였다. 계속 소변으로 피가 쏟아지는데 몸은 더 가벼워지며 은혜는 점점 강하게 연결되고 나중에는 대변으로 빗덩이가 쏟아졌다.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피로 새로 조성되어 완전히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다. 옛날 도의성이를 형성했던 피는 다 대소변으로 쏟아져 나가 없어지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피로 가득 차게 된 것이다. 이름도 잊어버리고 나이도 잊어버리고 집주소도 집도 다 잊어버린 상태가 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성자가 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일주일 후 밀실에 들어갈 때 입고 들어간 양복 주머니에서 주민등록증을 우연히 꺼내보고서야 아, 내 이름이 조희성이었구나. 주소가 경기도 부천시 펌박동 28번지 C5동 4호실이었구나 하고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주소를 갖고 신앙촌에까지 가서는 어른에게는 물어볼 수 없어서 고마에게 물어보았다. 집을 찾아가니 어머니와 딸아이가 있었다. 그러나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과 같이 서먹서먹하게 대하는 고로 이 사람은 그때서야 영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정에 동참해 보니 참으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발붙일 곳이 없다는 것을 이 은혜 역사를 하면서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이긴 자가 된 후 단에 한 번만 서고 나면 뼈골 속이 쑤셔오고 오한이 나서 벌벌 떨리고 나중에는 피를 토하는 무서운 고통을 당하였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단에 서서 죄인들의 죄를 역겨워하지 않고 우연마다 사랑으로 씻어내곤 하였다. 이 세상 사람 가운데서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이긴 자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불쌍한 존재인 것이다. 평생을 통하여 그 모진 연단을 받은 바 있으며 사선의 고비고비를 넘어 다져진 연단이 있는 고로 이런 험한 일을 하지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노름이라면 이런 일을 하루라도 할 자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6000년간의 기간 동안에 당신이 승리하시지 못하게 되면 전 우주가 멸망하게 되어 있는 고로 외로운 싸움을 싸워 억천만 번을 패해 오다가 6000년 기간이 완료되기 직전에 드디어 마귀를 이기시는데 완전히 성공하셨던 것이다. 그동안 6000년 전에 잃어버렸던 아담과 해와를 완전히 회복하기 위하여 치밀한 작전 계획을 세우시고 여러 곳에 아담과 해와 후보를 세워 어떻게 넘어지고 실수하는지 예비로 길러보셨다. 그리고는 그들이 교만 마귀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아시고 그때부터 진짜 아담과 해와 후보는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한편 자존심을 꺾기 위하여 마귀 소리를 듣게 하였던 것이다. 그런 고로 해와 주님은 천사막이라는 벼로가 붙었고 이 사람에게는 3년 동안 안차를 안 해주심으로 마귀 소리를 듣게 했던 것이다. 언행에 하자가 없는데도 마귀라고 부르려니까 천사막이라고 명명하신 것이다. 인간의 마음 움직임을 포착하여 인간을 사로잡는 대장 마귀가 바로 자존심 교만 마귀인 고로 영모님께서는 진짜 아담과 해와를 기르실 때는 처음부터 숨기시면서 마귀 칭호를 듣게 하였고 나라는 것을 짓이기며 자존심을 죽이는 데 유리하도록 밑바닥 생활을 하게 하였던 것이다. 구세주 후보자가 단에 선다든지 은혜자인 것이 사람들 눈에 드러나게 되면 이길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정이었던 것이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인 아담과 해와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6000년 소원이었던 고로 전도간 100만 교인은 아담 해와 찾는데 들러리 역할만 하였던 것이다.
영모님께서 두 번이나 옥중에 가신 것도 아담과 해와를 고도로 사모하는 단계로 끌어 올리기 위한 방편이었고, 신앙촌을 세 곳에 건설하신 것도 삼위일체를 상징한 것이었다. 그리고 셋째 울타리가 마지막 울타리라고 초창기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신앙촌이 아니고 하나님과 해와 아담을 상징한 것이었다. 14만 4천의 수가 차면 하늘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한 것도 하나님께서 암호로 하나님과 해와 아담을 말한 것이었다. 이 소원이 이루어지니 기장의 영모님은 드디어 1981년 1월 1일을 제1회 이슬성 신절이라 하셨고, 그때부터 전도관을 팔아치우면서 해산작전을 하셨던 것이다. 그런고로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6천년간 마귀와 더불어 싸우시는 계획된 역사이지 조이성이가 개인으로 인간적인 노름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해와 주님의 생일은 음력으로 8월 12일이고 이 사람의 생일은 양력으로 8월 12일인 것이다. 생일이란 조작할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태극기가 위는 빨강이고 아래는 파랑이며, 또 둥근 원이 반반으로 합쳐서 원을 이루는데 위는 아담의 상징이요 아래는 해와의 상징인 것이다. 이 사람의 고향이 대한민국의 북쪽 김포이고 해와 주님의 고향은 남쪽인 전남 광주인 것이다. 또한 영모님께서 역사하시던 시대에는 영모님과 동갑인 정사생인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었고, 또 해와 주님 시대에는 해와 주님과 동갑이신 최규하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셨고, 이 사람이 50세 되던 1980년 10월 15일 완전히 이긴 자로 명령을 받고 1981년도부터 천지공사를 직접 시작한 고로, 이 사람과 동갑인 신미생 전두환 대통령이 1980년도에 실권을 잡고 1981년도에 제5공화국을 출범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도 하나님께서 전 세계 인류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한국 사람으로 도성 인신하시어 역사하시는 것이 틀림없는 것이다. 감사합니다.